고국천왕. 이번 시간엔 드라마 우시왕후가 시작된 기념으로 우시왕후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왕후는 고구려 제9대왕 고국천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 그녀에 대해 알려면 먼저 고국천왕에 대해 알아야겠죠. 고구려 제8대왕 신대왕에게는 아들이 5명 있었습니다. 첫째는 고발기, 둘째는 고남무, 셋째는 또 고발기, 넷째는 고연우, 다섯째는 고계수였는데요. 자, 그런데 고발기가 지금 첫째, 셋째에 2번 들어가 있죠.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요. 먼저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는 이 둘이 다른 인물로 나옵니다. 두 이름은 발음만 같을 뿐 한자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쪽 의견이 맞다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아니다. 이거 김부식이 헷갈려서 그런 거지 정황상 고발기는 고남무의 동생 한 명뿐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신대왕의 아들은 5명이 아니라 4명이 되는 거고 고남무가 첫째가 되는데요.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명확하게 하나로 입증된 게 아니라서 설명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합니다. 드라마에선 다섯 형제설을 택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정황상 첫째 고발기가 없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고발기랑 헷갈려서 내용이 중복으로 두 번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 설명하려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따로 한 편 만들게요. 그럼 드라마에선 왜 다섯 형제설을 택했냐? 단순합니다. 그게 더 재밌잖아요. 고남무가 원래 둘째 왕자라 왕이 될 순서가 아니었고 따라서 그의 부인 우씨도 왕후가 될 운명이 아니었다. 그런데 신대왕이 첫째 고발기가 아닌 보다 능력이 출중한 둘째 고남무를 후계로 택하면서 고남무는 왕이, 우씨는 왕후가 될 수 있었다. 심지어 우씨는 나중에 한 번 더 왕후에 오르니 우씨는 애초에 왕후가 될 운명이 아니었음에도 한국사 유일무이하게 두 번이나 왕후가 된 인물이다. 누가 봐도 이쪽이 더 재밌죠? 어차피 명확하게 하나로 결정난 게 아니라면 제가 작가라도 이쪽을 택했을 것 같아요. 이 편은 드라마 특집이니 저도 이쪽 가설에 따라 전개해 보겠습니다. 서기 179년 12월 고구려 제8대왕 신대왕이 승하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어리석은 첫째 발기 대신 둘째 남무를 왕으로 추대하는데요. 그가 바로 고구려 제9대왕 고국천왕이죠. 근데 첫째 발기 입장에선 지금 동생한테 왕위를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화가 난 발기는 자신을 따르는 3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요동태수 공손강에게 투항해버립니다. 그러곤 얼마 안 있어 공손강에게 군사를 빌려서 고구려를 쳐들어와요. 하지만 결국 전투에서 패하고 요동으로 돌아가 거기서 머뭅니다. 자, 그런데 역사를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이 기록에 문제가 있단 걸 아실 겁니다. 이에 관해선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할 테니 일단 지금은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좌원 전투. 고국천왕은 고구려의 기틀을 다진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왕은 신장이 구척으로 자태와 용모가 씩씩하고 뛰어나며 힘은 솟을 들만하였고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두루 정취하여 결단하였고 관대함과 엄격함에 있어서는 중용을 지켰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키 크고 멋있고 잘생겼고 힘도 세고 주변 사람들 의견도 잘 수용하고 판단력도 좋고 어쩔 땐 너그럽고 관대하면서 또 필요할 땐 단호하고 엄격한 뭐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었다 라는 건데요. 즉위 5년 후인 서기 184년 한나라 요동태수가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고국천왕은 막내 동생 고계수를 보내 맞서 싸우게 했는데요. 하지만 계수가 적에게 패하자 고국천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병합니다. 좌원에서 적을 맞닥뜨린 고국천왕은 날쌔고 용맹한 기병과 함께 한나라 군대를 격파했으며 베어진 적의 머리가 산처럼 쌓였죠. 연나부. 이렇게 외세의 침략은 막아냈으나 이번엔 내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잠깐 과거로 돌아가서 고구려 제7대왕 차대왕 때 얘기를 해볼까요?
차대왕은 폭군이었습니다. 성격이 개판이라 사람을 마구 죽이고 폭정을 일삼았죠. 그러자 명림답부라는 대신이 참다 못해 반란을 일으켜서는 그를 죽여버리는데요. 이때 차대왕의 동생은 형의 칼부림을 피해서 깊은 산골에 숨어 있었는데 명림답부가 그를 불러와 왕으로 추대한 그가 바로 제8대왕 신대왕이었습니다. 이후 명림답부는 고구려 최고위 관직인 국상에 올라 고구려의 국정을 좌지우지하게 되는데요. 고구려는 다섯 개 부족의 연합체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각각 비류부, 계류부, 연나부, 관나부, 환나부 이렇게 불렸죠. 이 중에 계류부와 연나부의 힘이 특히 셌는데 그 이유는 고구려의 왕이 주로 계류부에서 배출됐고 왕비는 연나부에서 배출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대왕 때 국정을 주도한 명림답부가 연나부 소속이었어요. 왕비 가문인데다 국정 1인자까지 속해 있으니 연나부의 힘이 막강해졌겠죠. 연나부의 권세는 고국천왕 시기까지도 이어집니다. 고국천왕의 아내 우시왕후도 연나부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나부에서는 가문의 권세에 힘입어 마구 횡포를 부리는 자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중외대부 어비류와 평자 좌가려가 있었죠. 이들은 함부로 남의 집에 쳐들어가서 자녀와 집을 빼앗는 등 마구 행패를 부리고 백성을 핍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고 이들의 악행은 결국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마는데요. 서기 190년, 분노한 고국천왕은 어비류와 좌가려를 처단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어비류와 좌가려가 먼저 움직여요.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릴 순 없으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아예 나라를 뒤엎으려 한 건데요. 이들은 일부 연나부 세력과 결탁해 오반을 획책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1년 4월 군사를 일으켜 국내성으로 쳐들어가는 둘. 고국천왕은 부랴부랴 주변의 모든 병력을 동원해 겨우겨우 이들을 막아냅니다. 을파소. 이 일을 계기로 고국천왕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일부 세력에게 권세가 주어지면 패단이 일어난다는 사실 말이죠. 따라서 이때부턴 인맥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관직을 등용하겠다 하는데요. 요즘 들어 사사로운 인맥으로 관직이 주어지느라 더욱이나 능력이 있는 자는 오히려 관직에 나설 수 없다 보니 그 피해가 백성에게 미치고 우리 왕실을 동요시키고 있다. 이는 과인이 현명하지 못한 탓이다. 허니 너희는 현명하고 어질면서도 지위가 낮은 인재를 천거토록 하라. 그러자 귀족들은 하나같이 안류라는 인물을 천거합니다. 그래서 왕은 안류를 불러다 관직을 주려 했지만 안류는 자신은 능력이 부족하다며 국정에 나아가길 한사코 거절하는데요. 대신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자가 있다며 한 인물을 추천했죠. 신은 어리석고 불민하여 국가대사와 같은 큰 정치는 다룰 수 없사옵니다. 대신 서암록곡 좌물촌에 을파소라는 자를 쓰심이 어떠신지요? 능력이 출중하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여 혼자 밭을 갈며 살고 있는데 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려 하신다면 바로 이 사람이 없이는 아니 되옵니다. 그러자 고국천왕은 을파소를 불러다 그를 중외대부로 임명하며 나라를 위해 힘써달라 부탁합니다. 하지만 을파소는 자신의 뜻을 펼치기엔 벼슬이 부족하다 생각해 이를 거절하는데요. 신은 둔하고 어리석어 차마 명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대왕께서는 현명한 자에게 높은 관직을 주어 대업을 이루시기를 바라옵니다.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는 법. 을파소의 의도를 간파한 고국천왕은 그를 고구려 최고의 관직인 국상으로 전격 발탁합니다. 그런데 높으신 귀족 양반들께서 가난한 시골 농부가 하루아침에 국상 자리에 앉는 걸 두고 볼 수가 있을 리가요. 귀족들이 을파소의 말을 따르지 않으려 하자 왕은 친히 교서를 내립니다. 진실로 국상에게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귀천을 따지지 않고 일족을 멸하리라. 을파소는 과연 국상에 어울리는 제목이었습니다.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환호를 받았으며 나라를 평안하게 했는데요. 진대법. 194년 10월
고국천왕은 진대법을 실시합니다. 진대법은 나라에서 곡식을 처장했다가 곡식이 부족한 봄에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수확을 하는 가을에 조금 이자를 쳐서 받는 제도인데요. 덕분에 백성들은 싼값에 농사를 지어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이 때문에 진대법은 한국사 최초의 사회복지정책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진대법은 단순히 백성을 구휼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효과도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귀족의 힘을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가난한 백성은 주로 귀족한테서 곡식을 빌렸어요. 그러나 빚을 갚지 못하고 귀족의 노비로 전락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주니 귀족의 노비로 전락하는 자들이 줄어들게 되었죠. 이렇게 되면 귀족의 힘은 약해지고 왕권은 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이 진대법이 을파소가 시행한 정책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역사서 어디에도 을파소가 진대법을 시행했다는 얘기는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냥 194년 10월에 시행됐다는 말만 나와요. 근데 이 시기에 을파소가 국정을 주도했으며 또 그는 국정에 나오기 전부터 농부 생활을 했으니 농민의 고충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정황상 을파소가 주도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국천왕은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고 내부의 반란도 진압하고 명제상을 등용하고 백성을 위해 구휼 정책도 실시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허나 197년 5월 고국천왕이 후계를 정하지 않고 갑작스레 승하하면서 나라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데